선입니다. 어휘와 표현, 희망 사항. 선생님이 되다. 성공하다. 꿈을 이루다. 돈을 많이 벌다. 좋은 사람과 결혼하다. 외국 여행을 가다. 어휘와 표현. 선생님이 되다. 이가 되다. become. Last time we studied 번역가가 되다. become a translator. 통역사가 되다. become an interpreter. 성공하다. 꿈을 이루다. 꿈을 이루다. Achieve one's dream or make a dream come true. 돈을 많이 벌다. 많이, a lot. 좋은 사람과 결혼하다. 좋은 사람, a nice person. 외국 여행을 가다. 여러분, 듣고 따라하세요. Listen and repeat after me. 선생님이 되다. 성공하다. 꿈을 이루다. 돈을 많이 벌다. 좋은 사람과 결혼하다. 외국 여행을 가다. 문법, 응연. 1번. 대학교를 졸업하면 무엇을 할 거예요?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면 한국 회사에 취직하고 싶어요. 2번. 주말에 날씨가 좋으면 같이 공원에 갈래요? 네, 좋아요. 문법. 음연. 음연 means if in English. Vowel plus 면, consonant plus 음연. Irregular case. 듣다, 들으면. 살다, 살면. 1번. 대학교를 졸업하면. 대학교를 졸업하다. Vowel. So, 대학교를 졸업하면, if you graduate from college, 무엇을 할 거예요? What are you gonna do?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면 한국 회사에 취직하고 싶어요. 고 싶어요. I want. 취직하다. 취직하다. Get a job. 한국 회사에 at a Korean company. 2번 주말에 날씨가 좋으면 날씨가 좋다 consonant 날씨가 좋으면 if the weather is good on the weekend 같이 공원에 갈래요? 네, 좋아요. 연습 1. 한국어를 잘하다. 한국 친구를 많이 사귀다. 한국어를 잘하면 무엇을 하고 싶어요? 한국어를 잘하면 한국 친구를 많이 사귀고 싶어요.
1번 한국어를 잘하다. 잘하다 means be good at. So 한국어를 잘하다, be good at Korean language. 한국 친구를 많이 사귀다, make lots of Korean friends. 한국어를 잘하다, 한국어를 잘하면. If you are good at Korean language, 무엇을 하고 싶어요? What do you want to do? 한국어를 잘하면 한국 친구를 많이 사귀고 싶어요. 대체예요. 2번 대학교를 졸업하다. 사업을 해서 성공하다. 대학교를 졸업하면 If you graduate from college, 무엇을 하고 싶어요? What do you want to do? 대학교를 졸업하면 사업을 해서 성공하고 싶어요. 3번 돈을 많이 벌다. 외국 여행을 가다. 돈을 많이 벌면. 벌다. There is a final consonant in front of 다. But it's a real irregular case. So just put 면. Never say 벌으면. 벌면. 무엇을 하고 싶어요? If you make lots of money, what do you want to do? 돈을 많이 벌면 외국 여행을 가고 싶어요. 4번, 시간이 많이 있다. 잠을 많이 자다. 시간이 많이 있으면 있다. Consonant, plus 이면. If you have a lot of time, 무엇을 하고 싶어요? What do you want to do? 시간이 많이 있으면 잠을 많이 자고 싶어요. Okay. 대화 2. 들어보세요. Let's listen. 대화 2. 수진 씨는 학교를 졸업하면 뭐 할 거예요? 제 꿈은 선생님이에요. 나중에 선생님이 되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어요. 시은 씨는 졸업하면 뭐 할 거예요? 저는 졸업하면 사업을 할 거예요. 돈을 아주 많이 벌어서 나중에 부자가 되고 싶어요. 시은 씨, 나중에 부자가 되면 맛있는 것 많이 사주세요. 대화 2. 수진 씨는 학교를 졸업하면 뭐 할 거예요? 제 꿈은 선생님이에요. 꿈, dream. My dream is becoming a teacher. 나중에, in the future, 선생님이 되어서. 선생님이 되다, 선생님이 되어서. 아이들, children, 가르치고 싶어요. 가르치고 싶어요. 시은 씨는 졸업하면 뭐 할 거예요? 저는 졸업하면 사업을 할 거예요. 사업을 하다, run one's own business. 돈을 아주 많이 벌어서 나중에, in the future, 부자가 되고 싶어요. 부자 is a rich person. So 부자가 되고 싶어요. I want to become rich.
지은 씨, 나중에 부자가 되면, if you become rich in the future, 맛있는 것 많이 사주세요. 맛있는 것, something delicious, or good food. 여러분, 듣고 따라하세요. Listen and repeat after me. 수진 씨는 학교를 졸업하면 뭐할 거예요? 제 꿈은 선생님이에요. 나중에 선생님이 되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어요. 치은 씨는 졸업하면 뭐할 거예요? 저는 졸업하면 사업을 할 거예요. 돈을 아주 많이 벌어서 나중에 부자가 되고 싶어요. 치은 씨. 나중에 부자가 되면 맛있는 것 많이 사주세요. 듣고 말하기 1번, 두번 들으세요. Let's listen twice. 1번. 로라 씨는 왜 한국어를 공부해요? 답을 잘 듣고 맞는 것을 고르세요. 로라 씨는 한국 친구가 많지요? 네. 저는 한국어를 공부하려고 한국 친구를 많이 사귀었어요. 그런데 로라 씨는 왜 한국어 공부를 해요? 저는 한국 드라마를 아주 좋아해요. 한국 드라마를 더 많이 보려고 한국어를 공부해요. 듣고 말하기. 1번. 로라 씨는 왜 한국어를 공부해요? 답을 잘 듣고 맞는 것을 고르세요. 로라 씨는 한국 친구가 많지요? 네, 저는 한국어를 공부하려고 한국 친구를 많이 사귀었어요. 그런데 로라 씨는 왜 한국어 공부를 해요? 저는 한국 드라마를 아주 좋아해요. 한국 드라마를 더 많이 보려고 한국어를 공부해요. 1번. 로라 씨는 왜 한국어를 공부해요? 한국 드라마를 좋아해서. 한국 드라마를 더 많이 보려고 한국어를 공부해요. 답은 2번이에요. 유키 씨는 졸업하면 뭐할 거예요? 다음을 잘 듣고 맞는 것을 고르세요. 유키 씨는 꿈이 뭐예요? 저는 나중에 사업을 해서 성공하고 싶어요. 그러면 유키 씨는 졸업하면 사업을 할 거예요? 아니요. 회사에 취직할 거예요. 회사에서 더 많이 배운 후에 사업을 할 거예요.
2번. 유키 씨는 졸업하면 뭐 할 거예요? 다음을 잘 듣고 맞는 것을 고르세요. 유키 씨는 꿈이 뭐예요? 저는 나중에 사업을 해서 성공하고 싶어요. 그러면 유키 씨는 졸업하면 사업을 할 거예요? 아니요. 회사에 취직할 거예요. 회사에서 더 많이 배운 후에 사업을 할 거예요. 2번. 유키 씨는 졸업하면 뭐 할 거예요? 회사에 취직할 거예요. 회사에서 더 많이 배운 후에 사업을 할 거예요. 답은 2번이에요. 3번. 다음을 잘 듣고 들은 내용과 같으면 동그라미, 다르면 가위표에 표시하세요. 제 꿈은 의사입니다. 저는 의사가 되어서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사가 되려고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합니다. 저는 나중에 좋은 사람과 결혼도 하고 싶습니다. 결혼을 해서 행복한 가족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외국 문화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면 외국 여행을 많이 하고 싶습니다. 3번. 다음을 잘 듣고 들은 내용과 같으면 동그라미, 다르면 가위표에 표시하세요. 제 꿈은 의사입니다. 저는 의사가 되어서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사가 되려고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합니다. 저는 나중에 좋은 사람과 결혼도 하고 싶습니다. 결혼을 해서 행복한 가족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외국 문화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면 외국 여행을 많이 하고 싶습니다. 같이 해요. 3번. 1번. 저는 의사가 되려고 공부를 열심히 해요. 맞아요. 2번. 저는 지금의 여자친구와 결혼을 할 거예요. 아니요. 나중에 좋은 사람과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X. 3번. 저는 외국에 유학을 갈 거예요. 아니요. 외국 문화에 관심이 많아서 외국 여행을 많이 하고 싶습니다. X. 읽고 쓰기 1번. 세종학당 한국어 수강 신청서. 이름 왕치엔. 직업 회사원. 전화번호 159-1234-1234. 신청하는 반. 초급 1, 초급 2. 중급 1, 중급 2. 고급 1, 고급 2.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 한국 문화를 좋아해서. 한국에 유학을 가려고. 한국 회사에 취직하려고. 기타. 1번, 2번 하세요. Do it yourself first. 같이 해요. This is 세종학당.
땅 한국어 수강 신청서. 신청서 is application form for 세종학당 Korean classes. 1번, 시엔 씨는 어느 반에서 한국어를 배우려고 해요? 신청하는 반 중급 1. 중급 1에서 배우려고 해요. 2번, 시엔 씨는 왜 한국어를 배워요?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 한국 문화를 좋아해서. 한국 문화를 좋아해서. 2번. 저는 한국 문화에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특히 한국 가수들의 노래를 아주 좋아합니다. 저는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해서 한국 노래 가사를 모두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좋은 회사에 취직하려고 한국어를 배웁니다. 저는 무역회사에 취직하고 싶습니다. 한국어를 잘하면 무역회사에서 일할 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어를 더 열심히 공부합니다. 1번, 2번 하세요. Do it yourself first. 같이해요. 1번, 저는 한국 노래 가사를 알고 싶어요. 한국 노래 가사를 모두 알고 싶습니다. 네. 2번, 저는 한국 회사에 취직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좋은 회사에 취직하려고 한국어를 배웁니다. 저는 무역회사에 취직하고 싶습니다. 아니요. 이 사람은 좋은 회사, 무역회사에 취직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세종한국어 2를 끝냈어요. Today we finished 세종한국어 2.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You did a good job. 다음 시간에 세종한국어 3으로 같이 공부해요. Let's keep studying Korean with 세종한국어 3. 감사합니다.